갑자기 사라졌어. 물속으로 갔다. 잘 봐. 언제 네가 올라올 거야. 포위됐어. 정신 바짝 차려. 아무것도 없다.
돌아가야 해. 라라, 잘 들어. 움직이지 말아요. 내가 죽으면. 그런 말 하지 마요. 절대로 너 자신을 탓해서는 안 돼. 우리 모두 각자 선택한 길을 걷는 거야. 얼마 못 버티겠군요. 안 돼. 꼭 살려야 돼요.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제이콥님께 데려가야 해요. 빨리요. 이젠 제이콥만이 조나를 살릴 수 있어. 천문대로 조나를 데리고 가야 해. 제이콥 도와줘요. 어디 봐요. 그분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그분이 모든 재난에서 너를 지켜주실지어다.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시리라. 상처를 꾹 눌러 시작하지. 제이콥, 상처는요? 당신이군요. 맞죠? 불멸의 선지자. 고통은 느껴요. 상처도 나죠. 난 인간이에요. 죽음을 피하는 것뿐. 신성의 원천은요? 오래전에 발견했죠. 실제로 있고 아주 강력하지만 신성하진 않아요. 사람들을 속였군요. 수백 년 동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들을 지키려면. 그걸로 우리 병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했죠. 끔찍한 실수였어요. 보관소에 있던 게 바로 적들이 기태지를 공격했을 때 불멸의 존재들은 산에 있던 얼음을 도시에 퍼부었어요. 수천 명이 죽었죠. 자신들의 힘을 지키려고 그런 잔인한 규모의 차이일 뿐 트리니티와 마찬가지죠. 당신 탓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다 내가 저질렀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아빠! 놈들이 움직여요. 힘으로 빙하를 깨려나 보거나. 그럼 이제 끝인가요? 아니, 막을 방법이 있을 거야. 제이콥, 도시로 통하는 비밀 입구를 지도에서 봤어요. 불멸의 존재들, 그들이 있어요.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냥 포기할 거예요? 트리니티를 놓친다면 승산이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을 데리고 놈들을 공격할게요. 그럼 움직이자. 통로를 열어.
준비되면 가요. 그 입구는 천문대 아래에 있어요. 이 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잠시 쉬면서 생각을 정리해야겠어. 기태즈, 제이콥, 불멸의 존재들.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어.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의심할 시간도 없었지. 마음속 어딘가에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제이콥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 무엇이 제이콥을 그렇게 만들었든 트리니티보다 먼저 찾아내겠어. 이 모든 걸 아빠와 함께 조사할 수 있었다면.
멋져. 제이콥, 가고 있어요. 여기엔 뭐가 있죠? 수백 년 전에 거길 봉인한 이후로는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태양계 모형을 지날 때까지는 안전할 거예요. 천문대의 일부였나요? 불멸의 존재들이 고대 도시를 묻기 전에 우리 천문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걸로 기체지로 가는 입구를 열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
몽골군이 모든 것을 파괴했고 도시는 얼음 아래로 사라졌구나. 여기 사람들은 훨씬 시대를 앞섰어. 발밑을 조심하자.
이 고문서는 비잔틴에서 발달한 고급 콩수를 묘사하고 있어. 종소리야. 고대 도시가 멀지 않아. 라라, 빙하 위에 있는 산에 올라왔어. 트리니티가 보여? 제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추위에 지쳐 쇠약해졌을 때 선지자의 무리가 협곡 중턱에서 야영하는 걸 봤습니다. 손에 칼을 쥐고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재빨리 돌격하고 싶었지만 갈라진 입술에서는 쇳소리만 났습니다. 결국 저는 의식을 잃으며 이단자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놈들은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트리니티가 추적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음식이 풍족하지 않았지만 제게 나누어줬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쉴 곳도 제공했습니다. 선지자는 언제든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라고 했지만 칼은 빼앗겼습니다. 무기가 있다 해도 이제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단의 명령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전 살아있습니다. 그래, 놈들이 작업을 시작했어. 이제 고대 도시로 들어갈 거야. 소피아, 공격을 너무 서두르지 마. 조금 기다렸다 행동할게. 이따가 다시 연락해.
트리니티는 두 번이나 사람을 보내 선지자의 뒤를 쫓게 했지만 두 번 다 실패했다. 선지자는 자기 것이 아닌 신성의 원천을 가지고 제국에서 도망쳤다. 선지자의 후예가 살아있는 한 신을 모독한 그 행위는 계속 세상을 오염시킬 것이므로 트리니티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한다. 나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신성의 원천을 되찾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전부 대의를 위해 한 일이니 신께서도 용서하시리라. 마침내 여정의 끝이 보인다. 내가 이 마지막 전투에서 살아남으면 트리니티의 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희한하네. 스키타이 디자인이 엿보여. 그런데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장군님, 밤에 이상한 걸 봤습니다. 저희 야영지에서는 침공에 대비하는 키테즈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놈들은 여전히 우리가 고지에서 공격해 내려갈 줄을 알고 있으며 장군님이 협곡 건너편 통로에서 돌격할 줄은 꿈에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도시 심장부의 탑에 뭔가가 있습니다. 갑옷을 입은 수백 명의 병사가 탑에 오르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더니 배고픈 유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져 제 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이윽고 그 병사들은 다시 탑을 내려왔습니다. 그 탑 위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보물과는 전혀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막을 수 있겠어? 기껏해야 시간을 조금 버는 정도야. 아무튼 그쪽에서 만나자. 영혼의 박이야. 분명 저기 신성의 원천이 있겠지. 도시 중심부로 가는 길은 저 문을 지나야 할 것 같아. 불사신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제이콥은 정말 너무 인간답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을까. 그 지식과 경험의 깊이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몇 세대에 걸쳐 속여왔다니. 신성의 원천으로 어떤 비밀들을 밝혀낼 수 있을까? 불멸의 존재들이 거리를 순찰하고 있어. 들키면 안 돼.
나한테 쏘잖아. 저걸 이용해서 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